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린 후 낮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. 특히 기온이 낮은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약 5km 상공에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겠는데요. 이 때문에 내일 밤부터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눈이나 비가 그친 후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내일 오후부터 1월 2일까지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.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대체로 흐린 하늘 상태와 함께 내리는 눈이나 비로 인해서 해넘이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내년 첫 해돋이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볼 수 있겠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대체로 흐린 하늘 상태와 함께 내리는 눈이나 비로 인해서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